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파 뉴스입니다. 노델의 방위사업 청장은 지난 12일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을 통해 노 청장은 녹색 성장 정책에서 R&D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노델의 방위사업 청장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노 청장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경제적인 접근과 기술적인 접근 등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응 정책의 타이밍과 관련해서 관망 전략과 즉각 시행 전략 모두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R&D 유인 효과에 대해서도 두 제도 모두 시간이 흐르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변경 가능성이 높을수록 R&D 유인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 유인의 GDP 효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녹색 성장 정책에 있어서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후변화 문제를 코스트 세이빙 관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R&D 분야에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파 뉴스 박지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험평가 정책 발전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시험평가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위사업청이 올해 추진 중인 시험평가 정책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령 제정, 조직 신설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되는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의 향상이 요구돼 왔고, 부족한 시험 인프라의 대책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서 어떤 무결점 무기체계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험평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 시험기관 설립과 시험기관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파 뉴스 박지영입니다. 국방 품질 경영 분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5개국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획득과 군수, 품질 경영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15일 창설 30주년을 맞아 국제 국방 품질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해외 25개국 국방 품질 경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각 군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는 국방품질보증협정 체결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국방품질 경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약 26개국 선진국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국가 품질을 어떻게 경영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발한 토의와 또 그런 제도 발전을 위한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에서는 획득과 군수, 품질 경영 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국가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참가자 간의 토의도 이뤄졌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 국방품질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참가국 간 국방품질 경영의 정책과 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 제도 개선의 중요 과제로 철저한 군수품 품질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미국 품질보증협력국 간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두 차례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국방품질 경영 분야 선진화와 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파 뉴스 박지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인도네시아 국방연구개발원이
보람의 사업의 공동 탐색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양국이 공동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공동 탐색 개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조건, 업무 분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그리고 인도네시아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개발센터를 올 상반기 중 대전 지역에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 국방연구개발원은 향후 2년간 보람의 탐색 개발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고 30여 명의 연구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미국의회 상원의원의 정무 분야 보좌관 일행 10여 명이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보좌관 일행은 방위사업청 업무를 소개받고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한 동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무기 현대화를 비롯해 기술 개발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미 동맹관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공군회관에서 80여 개 방사업체 원가 실무자와 청내 원가 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재비율과 감손율 산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방산업체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원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방산원가와 계약 제도 개선 내용, 회계 오류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 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다파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노대래 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와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방위사업청의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국방산업 2020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무기 개발 사업의 민간 이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 인력 재편, 그리고 방산 전문 기업 육성 등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드래프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개혁은 그동안 군인과 공무원의 칸막이식 인사 운영으로 야기된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부산에서 한미기술협력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부와 각 군, 연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가해 자료 교환과 공동 연구 과제 등 기술 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